안녕하세요. DOC 파워 코리아의 도성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마스다 RX-7 로터리 엔진 빌드 영상인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로터리 엔진 빌드 영상이 어렵지 않게 보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영상이 없어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터리 엔진 하면 피스톤 엔진에 비해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질 거란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로터리 엔진 뿐만 아니라 다른 엔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에 나온 대로 모든 과정을 착실히 수행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터리 엔진 빌드를 하기 위해선 다양한 제품들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적용되어진 제품들은 대부분 아킨스사의 제품들로 순정품에 비해 강화되거나 개선되어진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진 빌드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클리닝입니다. 로터를 비롯하여 하우징 등 카본 제거를 꼼꼼하게 실시하는데요. 이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크래치나 파손 부위 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로터에 붙은 카본을 제거하기 위해 스틸로 되어진 에어브러쉬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로터 사이드에 코팅되어 있는 코팅막이 제거되거나 브러싱 마모로 인해 오히려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 필히 소프트한 브러쉬로 세척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파츠들의 클리닝이 완료되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작업은 점검입니다. 육안과 촉감으로 검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분의 1mm까지 측정이 가능한 다이얼 게이지를 통해 주요 부품들의 간극과 마모들을 면밀히 체크합니다. 블로우되어진 로터리 엔진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메인 베어링의 오일 간극이 부적절한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로터리 엔진 특성상 회전축에 더 큰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메인 베어링의 오일 간극은 매우 정밀해야 합니다. 메인 베어링은 스테셔너리 기어에 압입되어 있는데요. 측정 역시 압입되어진 상태에서 실시하며 엑센트릭 샤프트를 측정할 때도 안쪽과 바깥쪽을 별도로 측정하여 가장 적합한 베어링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펙시 실이 높이를 측정하는데요. 사용했었던 실과 신품 실과는 확연히 높이 차이가 납니다. 레이스 사양의 엔진처럼 오버홀 주기가 빠른 경우가 아니라면 아펙시 실을 비롯하여 여러 부품들을 신품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아펙시 실과 로터 홈과의 간극도 세심하게 측정합니다. 튜너마다 아펙시 실을 인스톨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본딩 처리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 방법은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로터 베어링은 메인 베어링에 비해 비교적 마모가 적은 편인데요. 그래도 엑센트릭 샤프트의 외경과 로터 베어링의 내경을 정확히 측정하여 별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로터 베어링 역시 압입되어 있는 관계로 프레스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탈부착을 진행합니다. 스테셔너리 기어 오링을 비롯하여 로터 휠실도 신품으로 교체해 줍니다. 로터리 엔진 점검 과정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이드 씰 가공입니다. 사이드 실과 코너 실과의 클리어스를 위해 래핑을 하는데요. 이때 코너 실의 라운드를 고려하여 래핑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점검 과정까지 무사히 마무리되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엔진을 조립하는 전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안전운행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